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데, 매자가 빠졌네요.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제 절차 좀 잠깐 보도록 하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겸업을 예전에 앞에서 이제 배웠었는데요. 일단 그 중에 경공매 업무, 경매 권리 분석 알선, 경매 매수 신청 대리, 공매 권리 분석 알선, 공매 매수 신청 대리 할수 있는데, 이 중에서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이걸 원한다면 법원에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변호사만 할수 있는 일인데, 우리 조건부로 법 개정으로 허용이 된 거죠. 이걸 위해서 대법원 규칙이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게그 대법원 규칙이 됩니다.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원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라. 별도로 내가 법원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나머지는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경매 대리를 위해서만 별도 등록한다.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냐?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등록관청에 등록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지방법원장에게 찾아가 또 등록하면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자격증 따서 이게 바로 가는 건안 됩니다. 꼭 거쳐서만 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거나 법인인 개공이어야 되고요. 자, 부칙상 개공 안 되고 소공도 등록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쪽 다 실무기여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양쪽 다 결격이 없어야 되는데, 양쪽의 결격은 서로 다릅니다. 왜 다르냐? 왼쪽의 결격사는 이미 통과했죠. 이쪽의 결격이 여기 또 나올 이유는 없다는 거죠. 또 보증 설정도 각각 하셔야 돼요. 각각. 중개업을 할 때는 등록 후에 하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 아니니까 등록 기준이 아니었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이미 개공이 되었죠, 지금. 대리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증 설정해요. 여긴 등록 기준이 아니고 여긴 등록 기준이다.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의 등록관청 자리. 등록관청 자리에 여기 누가 들어갑니다. 지방법원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방법원장이 뭐 등록 취소도 하고 업무 정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개업에 시도지사나 국장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거냐? 법원행정처장이란 분이 들어간다고요. 예를 들어 중개업 실무교육 시도지사 실시, 경매 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 실시, 공제사업할 때 협회가 공제규정 국장 승인, 여기는 법원행정처장 승인, 뭐 이런 차이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등록. 자, 중개사무소, 법인이라면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꼭 하고 와야 됩니다. 경매 실무교육은 별개로 받아야 됩니다. 중개업 실무교육 받았다고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증법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등록 전에 미리 해야 돼. 등록 기준이에요, 지금. 등록 기준이라고도 하고, 등록 요건이라고도 해요.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예제 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소공도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박스는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아니죠. 왜냐면 등록 후에 하는 거니까. 등록 기준은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라는 뜻이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기준이다. 등록 전에 미리 하는 거니까.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자, 다음.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법원장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교부한다. 뭐 이런 말인 거죠. 등록증을 교부한다. 또 이쁘게 거래하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 이러한 것들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라 이거죠. 두 가지 말면 돼, 두 가지만. 자, 결격 사유 있는데, 1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여러분 중개업을 폐업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개공이 아니라면 매수 신청 대리인도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을 폐업했을 경우는 매수 신청 대리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됩니다.
매수 신청들이 절대적 등록 주소가 돼요. 이 개공이 아닐까 된 거죠. 근데 폐업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는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결격 사유가 아닌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닌 것으로. 그래서 폐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로 대리 등록이 취소되고 3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리인으로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중요한데요. 중기업의 폐업도 있고 대리업의 폐업도 있어요. 이두 가지를 이유로 대리 등록이 취소되고 3년 지나지 않은 자,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럼 틀리는 거죠. 이제는 결격이 아니잖아요. 폐업을 이유로 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시 대리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실무규. 자, 당연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경매 실무교육을 받는데 중요한 건 법인은 특이한 게 대표자만 받아요. 여기다 뒤에 쓰세요. 사원, 임원, 전원, 이러면 틀려요. 전원이 받는 게 아니에요. 대표자만. 경매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데 대표자가 직접 입찰 대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대표자만 받는다. 그다음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지정하는 법원 행정처장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아라. 여기 쓰세요. 지방법원장 이러면 틀려요. 지방법원장이 아닙니다. 자, 두 가지 조심하시고요.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할 때는 안 받는다. 당연한 거죠. 이것도 체크하시고 실무교육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문장이 중개업이 없거든요. 중개업이 없는 문장이 좀 중요해요. 휴폐업도 중개업과 거의 같아요. 자, 대리업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업인데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합니다. 대리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휴업한 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 우리 중개업도 다 미리 신고죠. 자, 똑같습니다. 감독법원 자리, 그다음에 미리 신고. 이 정도 말만 됩니다. 그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이름 틀리죠. 3개월 초과할 수 없다. 아니고 6개월 초과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다만 중개업은 예외가 있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6월 초과할 수 있잖아요. 초과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예외를 실수로 안 베낀 거죠. 실수로 빼먹은 거예요.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다음.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되셨고 이제 되셨고 이제 우리 하게 되는 본격적인 업무를 배우는 건데 자, 대리권이 범위라는 건뭐 이런 의미죠. 여기 이제 법원 경매, 여기 이제 개업 공인 중개사, 자 위임인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이 물건으로 입찰 대리하기 결정이 된 거죠.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뭘 받아서 그렇죠 대리권을 받아서. 우리가 경매 입찰을 하는 건데 어떤 일을 할수 있느냐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어떤 일을 우리가 대리할 수 있느냐 이거야. 자, 개공이가 매수 신청들이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7가지 행위를 할수 있더라. 자, 위임을 받아서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최저 매각가 10분의 1 보증금 내는 거, 입찰표 작성 제출 뭐 이런 건뭐 함께 하는 거잖아. 함께 입찰표 내면서 보증금도 내는 거죠. 아깝게 이등하면 차손입에서 신고도 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꼴등하면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뭐, 네 가지 아주 기본적이죠. 입찰표 내면서 보증도 내고, 아깝게 차손이 신고하고, 떨어져 돈 받고 집에 가는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매도 신고. 우리 이런 거 있었죠. 갑과 을,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경매됐잖아요, 경매. 경매되었고, 병이 입찰하여 1등 했잖아, 지금. 그랬을 때, 자,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개업 공인 중개사는 공유자 우선매도 신고도 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다음에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우선매도 신고도 있다고 그랬죠. 할수 있고. 또 우선매도 신고를 하면 최고가는 자동으로 뭐가 되고? 차순위가 되는데 이 차순위 지위를 뭐 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대리할 수 있다. 이자로부터 대리권 받은 개공이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입찰했고 입찰 대리 하잖아요. 그다음에 1등 했는데 우선매도 신고 들어오니까 차순위가 밀린 거 포기하는 것까지 다 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7가지만 되고요. 전부 다 매각기일에 입찰과 관련된 것만 하는 거죠. 입찰과 관련된 일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시항고 이런 거안 되죠. 인도명령 명도소송 안 되고 이건 이미 출제돼서 즉시항고. 항고나 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다음 대상물. 대상물은 토건 입관공인데 시험엔 당연히 이게 잘 나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토지 건물은 당연하니까요. 입관공도 저당권이 구조된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경매도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입관공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중개대상물이지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니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공급 계약, 분양권, 입주권이니까요. 매수 신청대리 들어가죠. 그래서 이 교재의 맨 처음과 맨 앞에 있, 맨 뒤에 끝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관공은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그다음 이제 대리행위. 이제 본격적으로 위임인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과정을 보실 텐데, 일단 첫 번째 사건 카드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사건 카드는 이런 겁니다. 사건 카드가 뭐냐면, 자, 위임인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나 경매로 집 사고 싶어요. 이게 찾아왔어요. 경매로 집 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사건을 위임받은 거예요. 집 사러 왔어요. 개공이. 어서 오세요. 차한잔 타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쓰는 거예요. 일련 번호. 당신이 내 올해 300번째 고객이에요. 그다음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위임받은 연월일 맨 처음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쓰는 거고 그다음 이제 개공이가 위임인한테 물어봐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인에게 물어봅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아파트 면적은 이 정도, 가격은 이 정도를 원해요. 저는 이런 걸 원해요라고 얘기하겠죠. 개공이 알맞는 물건을 골라서 확인 설명합니다. 설명했더니 마음에 든대요. 저걸로 입찰 대리 해주세요. 알았어요. 그럼 이따가 이제 위임 계약이 체결됩니다. 위임 계약이 체결되면 다시 또 사건 카드를 꺼내서 경매 사건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쭉 쓰는 거죠. 그런 거고 당신이 나한테 위임한 내용, 권리 분석과 취득 계약서, 매수 신청 대리 이걸 원했죠. 그리고 떠납니다. 경매. 떠나서 입찰 대리 합니다. 1등 돌아왔죠. 들어왔으면 결과를 또 여기다 씁니다. 결과. 입찰에 참가해서 성공, 입찰에 참가했는데 실패, 술 먹고 못 갔음 세 가지가 있어. 성공. 뭐 이제 보수 받아야죠. 보수 얼마 받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서명 날인. 서명 날인을 하고 이걸 5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다. 사건 카드는 너를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사건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때, 일련번호, 사건 카드에다가 일련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주소 성명, 경매 사건 원 보수액 이런 것들을 적고 서명 날인하고 5년 보존하는데 서명 날인 붙어 있죠? 원래 그래요. 이 동네. 이 법률가들은 원래 붙여 쓰는가 봐요. 서명 날인 붙어 있고요. 여기는 5년만 나와. 3년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서명날인할 때 날인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행위를 위해서 등록관청에 등록한 그 인장을 계속 사용해야 돼요. 이게 중개인장을 계속 사용하는 거지, 경매인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페이지에 사건카드 5년, 확인설명서 5년, 영수증 3번 나올 텐데, 3번 다 서명날인 하게 될 거예요. 서명날인한 거 3번 나와, 3번. 자, 다음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거죠. 집 사러 왔어요. 어서 와요. 커피 한잔 타주고, 일련번호, 연월일, 주소 성명, 이런 걸 적었잖아요. 적었고, 이제 물어보죠.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이런 걸 원해요. 그럼 개공 입장으로는 이런 걸 입찰 대리 해주세요.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거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았으면 세 가지 확인 설명하라고요. 이런 걸 원해요.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권리관계 설명해라. 두 번째는 경제력 가치를 설명하라. 매수인이 부담할 사항을 세 가지를 확인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못잔 얘기로 그냥 이렇게 외워요. 남자친구 이름은 권리, 여자친구 이름은 경아, 경제력 가치인데 경아라고 외워요. 남친은 권리, 여친은 경아. 둘이 결혼해서 딸 낳는데 딸이 참 부담스럽게 생겼어. 부담스럽게. 자, 남친은 권리, 여친은 경아, 딸은 부담. 세 가지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줘라. 설명했더니 의뢰인이 마음에 든대. 당장 입찰 대리 해줘. 알았어. 라고 무슨 계약?
위임계약이 체결되었어. 그러면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 작성. 이 말이 확인 설명서 작성이지. 확인 설명서가 이쪽 서식에 따로 있는 거죠. 작성해서 서명 날이 붙어 있죠. 그리고 교부도 해야지. 교부도 하고 4번을 사건 카드에 빵 찍어서 5년간 보존. 우리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3년이죠. 여기는 5년입니다. 확인 설명서 써주고 개공인은 입찰 대리하러 떠나는 거야. 떠납니다. 거기 가서 대리 행위를 하는 방법.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야 되겠죠. 아까 우리 7가지 행위 있었잖아요. 입찰표 작성 제출, 매수 신청 보증 제공, 차선이 매수 신고,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우선 포기하기 7가지 있었잖아요. 할때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입찰표를 쓴다. 입찰표 작성했어요. 자, 위임인은 갑,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을 이렇게 이제 썼을 거 아니에요. 입찰표에 본인 대리인 쓰는 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을로 갑, 위임인 갑으로부터 뭘 받아내는 위임장 또 인감증명서 이거 받아내야지요. 근데 특이한 게 바로 뭐냐, 대리인 등록증 4번도 내야 됩니다. 대리인 등록증 4번은 왜 내냐? 나는 법원에 등록한 자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리인 등록증 4번을 제출해라.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아까 배운 7가지 행위를 동시에 할 때는 한 번만 내도 된다 이거죠. 입찰표 내면서 보증도 내고 그날 이동해서 아깝게 차손이 신고도 하잖아. 떨어져서 그날 돈 집에 가고 집에 가잖아요 지금. 근데 다른 날이면 또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차손이 매수 신고는 매수인이 대금을 다 냈을 때 보증금 돌려받잖아요. 이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 행위를 할 때는 또 내야 됩니다. 지금 개공이가 을인 돈 찾으러 가는 거잖아. 이때는 또 내야 돼요. 같은 날 같은 장소일 때만. 다른 날은 또 내야 되고 다른 장소도 또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번이 특이한데 2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 행위를 할 경우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이거예요. 이거. 인감증명서 차문대 임장 등록증 사본 이거에 플러스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자가 직접 입찰 대리해야 되잖아요. 이걸 추가로 내라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다음 개공이가 대리 행위할 때는 매각 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이다. 개공이 직접 출석. 직접 출석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예요. 개공이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대리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소공의 대리 출석 틀려요. 자, 이거 갔다 왔으니 보수 받아야지 뭐.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 범위 안에서 보수를 받는다. 예규는 대법원 규칙의 하위 법령인데 예규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얼마인지는 안 물어봐요. 이 표현만 알면 됩니다. 그때 보수 외의 명모로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그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2, 3, 4번이 중요한데요. 자, 개공인은 보수표 보수를 언제 설명해야 돼? 위임계약 전에 심사숙고라고 미리 설명해야 돼. 위임계약 체결한 때 하면 돼. 위임계약을 체결한 때, 그럼 틀립니다. 전에 미리 설명하라. 보수를 받았으면 특이하게 영수증이 있어요. 예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이 특이하죠. 우리 중개 보수는 확인 설명서에 적어주잖아요. 여기 영수증 서식이 있구나. 서명 날인, 그리고 교부해줘라. 자, 지급 시기도 중개사법은 약정 없을 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잖아요. 이것도 매수 신청인, 의뢰인입니다. 대리인, 개공입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는 거죠. 약정이 없을 땐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잔금대로 하는 거죠. 물론 약정에 따라 매각 결정기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임인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과정.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부터는 뭐 그냥 가볍게 몇 가지만 잘 보시면 돼요. 개공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사유가 있을 때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분사무소 설치했을 때, 휴폐업 이런 거 했을 때, 또 자격 취소 받았을 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받았을 때, 중개업에서 이런 일 있을 때마다 10일 안에. 작년에 처음으로 이전이 나왔어요. 개공인은 중개사무소 이전했을 땐 10일 안에 지방법원에 신고하라. 오, 이런 식으로. 다른 걸 내도 되죠. 자격 취소됐습니다. 자격 정지 받았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받았을 때 10일 이내 지방법원에 신고하라.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금지 행위는 2번, 3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나머지는 간단해요. 이종 등록하면 안 되지. 명의대여 등록증 대여 양도 안 되지. 다른 개공의 명의 사용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내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다가 매수 신청인으로 매수 신청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실 개공이 내가 내 이름 입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찰 대리에서 1등을 해야 보수 받을 거 아니에요. 1등도 하면서 싸기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격차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개공이가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친구한테 술 한잔 사주고 친구가 2등으로 살짝 끼워넣기 하는 근소하게 1등한 것처럼 꾸미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동일 부동산인데 이해관계가 다른 두명 이상 대리인이 따로따로 돼서 한 물건 들어가면 하나는 들러리죠. 그냥 들러리. 이두 가지가 시험이 잘 뜨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인데 개공이가 대리 행위를 하다가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하게 했다면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 봉인 중개사는 보증범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라.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 미리 하라는 얘기예요. 미리. 대리인으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리인으로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건 중개업적이잖아요. 중개업적 이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두개다 조심합니다.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인은 의미는 O,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X. 공탁금 3년에 회수 제한 되는 거잘 아시고, 그럼 협회가 매수 신청들이 공제 사업을 할 때는 공제 규정 법원 행정처장 이제 국장 자리죠. 승인 얻어야 됩니다. 보증 설정 금액은 중개업과 똑같습니다. 2억 분사모사보다 1억 추가, 공인중개사 1억 이상 똑같습니다. 자, 절동치. 행정처분도 요즘에 나오기 시작해요. 절동치인데, 자, 네개 묶어보시면 상시적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 사유가 되면 중개업의 등록 취소되어야죠. 여기도 취소해야죠. 폐업신고 두개 있습니다. 중개업의 폐업신고, 대리업의 폐업신고, 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뭐, 당연한 것들입니다. 당시 중요합니다. 대리인으로 등록할 당시 대리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 등록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등록이 안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 등록이 되는 것처럼 등록 요건을 커위로 꾸민 거죠. 등록 당시 결격이 있었다는 것은 현재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너는 그 당시 등록이 안 됐어야 되는데 결격이 없는 것처럼 꾸민 거잖아요. 이렇게 외우세요. 당시는 절동치야. 이렇게 외우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 당시는 절동치야. 당신은 절동치야. 근데 밑에 가니까 임동치. 등록 후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등록 후 결격이 되면 임동치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절동치가 아닌 걸 찾으라면 항상 답이 임동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게 답이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외우기 어려워요. 일단 여기는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노력하지 마시고, 보통 어떤 서식 같은 거 있죠? 서식 같은 거는 중개사법에는 답은 업무정지잖아요. 이게 절동치기는 아니잖아. 절동치까지는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8번인데, 이 규칙에 따라서 1년 동안 업두개 먹고 업 위반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렇게 적으십시오. 업두개 먹고 업무정지 사유 위반한 경우는 중개 쪽은 절동치잖아, 절동치. 절대적 등록 취소. 근데 대리 쪽은 임동치거든요. 근데 절동치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항상 임동치가 답이니까 이걸 답으로 내면 정말 대박이죠, 대박.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절대적 업무정지는 뭐냐? 업무정지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업무정지를 꼭 해야 되는 것이 휴업도 있고, 휴업도 있고, 자격정지도 있고, 업무정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비교하시면 쉬워요. 자, 폐업과 취소. 중개업의 폐업, 대리업의 폐업, 자격 취소, 중개업의 등록 취소는 절동치고. 절동치고요. 그리고 중개업의 휴업, 대리업의 휴업,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절대적 업무정지예요. 쩔업이라고 그래, 쩔업. 이게 바뀌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바뀌지 않도록. 자, 의무적 업무정지는 포기하세요. 못 이우니까.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면 당연히 그 등록증을 지방법원장이 반납할 것이고, 이것도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 업무정지 기간은 한 달부터 2년입니다. 한 달부터 2년. 특이한 숫자죠. 자, 마지막. 개공인은요, 그 사무소 명칭 간판에다가 법원행정차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명칭 휘장을 표시하면 안 된다. 변호사처럼 보일까봐 그렇대요. 행정차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내기도 해요. 법원행정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O로 푸는 겁니다. 푸는 거고요. 자, 다음. 등록이 취소되면 사무실 내 외부에 대리점을 표시를 다 제거, 박박 긁어내고,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라고 어디다 써야 돼? 출입문에 표시해, 출입문에. 출입문에 표시한. 좀 특이한 규정이죠. 출입문에 표시해라. 자, 이 정도 해야 한 문제 맞춥니다. 맞추고, 빠른 시간 안에 다 정리를 했어요.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진행한 이 교재, 이 정도 교재만 가지고도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아마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뭐 25분 정도로 진행해서 한 40개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 믿고 하셔도 됩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더 자세하게 돼 있는 교재도 없어요. 이렇게 컴팩트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로도 충분히 여러분 고득점이 가능하고,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항상 문제와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문제풀이도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때 같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고, 좋은 결과로서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